달팽이쌤의 영상 수업 프리미어에서 나레이션 녹화하는 걸 실시간 나레이션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아요. 마이크를 잘 연결해 놓으시고요. 먼저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 오디오 하드웨어를 가십니다. 여기서 오디오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ASIO 세팅이라는 부분을 들어오시고 인풋에 마이크를 정확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아웃풋엔 뭐 스피커 이런 걸 확인하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원하는 시퀀스에 저는 현재 이렇게 영상과 배경음이 들어가져 있는 이런 영상이에요. 여기에 오디오 이 트랙에 여기에 말소리를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디오 믹서 패널에서 자, 현재 오디오 믹서 패널에 오디오 이 트랙이 여기입니다. 오디오 이 트랙을 레코드 하겠다 하고 R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코딩을 진행하기 원해서는 여기 빨간 레코드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켜져 있게 되면 마이크 소리로 스피커의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웅웅웅 거리면서 소리가 두 개 세 개 겹칩니다. 스피커를 끄셔야 돼요. 아니면 이어폰으로 스피커로 듣지 마시고 이어폰으로 배경 소리를 들으면서 녹화를 진행하면 되겠고요. 저는 잠깐 스피커를 끄겠습니다. 자, 녹화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디오 믹서 패널에서 레코드 그리고 레코드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이때는 빨간 버튼이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자, 레코드 시작은요. 여기 플레이 버튼입니다. 그리고 멈춤도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요거는 단축키가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단축키가 돼요. 자, 레코드 해 볼게요. 굿모닝.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멈췄어요. 자, 한번 방금 레코드된 것은 오디오 이 트랙에 만들어졌고요. 한번 펼쳐보게 되면 웨이브폼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스피커를 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굿모닝.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녹화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녹음된 소리는 사실은 우리가 배경 소리도 크게 들리고 녹음 나레이션 소리도 크게 들리면 이게 조금 아쉽죠. 이럴 때 볼륨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 볼륨 조절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소리는 볼륨 레벨이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이 노란 선을 컨트롤 키를 가서 이렇게 키 프레임을 4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 나레이션에서도 똑같이 키 프레임을 4개 만들어 볼게요. 자, 화면을 이렇게 플러스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때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지는 살짝 올려 볼게요. 목소리를 조금 올리고 이때 배경음의 소리는 조금 낮춰볼까요? 조금 낮췄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낮춘 것 같기도 하고 마우스를 살짝 드래그하면서 볼륨 값을 봐주세요. 자, 이제 한번 플레이를 다시 해볼까요? 굿모닝.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배경 소리가 나레이션 할 때는 조금 작아지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프리미어에서 오디오 녹화하는 실시간 나레이션 녹화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